네, 지금부터는 중국 증시 그리고 국내 관련 기업의 투자 전략 이런 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8월 말 글로벌리 어떤 폭락장에서 네. 뭐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틴 셈이었지 않습니까? 뭐 네. 그 1분기는 이쪽은 막 썩 좋지 못했습니다만 한 3분기에서는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잘 버텼는데 뭐 그럴 수 있었던 어떤 배경은 어떤 점인가요? 일단 7월 달부터 그러니까 중국은 조금 선제적으로 먼저 안 좋아졌었었고요.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도 조금 더 빨리 싸졌기 때문에 잘 버텼다 생각은 하고 있고 여기에 예. 더 붙여서 사실 지금 글로벌 증시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어쨌든 긴축이잖아요. 근데 선진국 그 중앙은행들의 긴축이라는 대외 변수에서는 뭐 중국 본토 증시가 가장 내성이 강했고 뭐 이런 점들이 실제로 8월에 중국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견조했던 모습이다 배경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정책 기대감도 제가 약하다라고 일부 이야기 드렸지만 어쨌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었고 예. 여기에서 또 환도 지금 많이 약해졌지만 어쨌든 여전히 달러를 제외한다면은 가장 견조했던 그러니까 정확히는 가장 덜 빠졌던 예. 통화인 건 확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이런 요인들이 전부 다 이제 맞물려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견조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국 주식 시장은 뭐 다들 정책 변수가 중요하다. 그 네. 정책적으로 뭐 규제를 하면은 약화되고 좀 풀어주면 또 잘 되고 이런 성격이 특징이 있는데 지금 중국 그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분야 이쪽이 이제 아무래도 잘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느 쪽이라고 지금은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 3기 지도부가 들어서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저는 이 부분은 가장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분명히 반도체 쪽 그리고 그린 에너지 네. 이 두 가지 산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 지도부가 밀어줬던 산업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대외 환경 때문에 조금 오히려 정책 모멘텀이 가장 약한 한 기수, 그러니까 5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미중 갈등이 일어서기, 그러니까 더 심해지기 전에 뭐 이제 태양광이나 전기차들을 밀었을 때. 네. 근데 사실 이때는 그 중국이 정책 모멘텀을 오롯이 받을 수 있었던 게 대외적으로 이거를 디스카운트 할 만한 요인들이 별로 없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중국이 반도체 자립화하겠다. 네. 뭐 반도체 국산화, 뭐 그리고 이제 그린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산업 모두 지금은 대외 환경이 그리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중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여전히 고립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반도체랑 그린 에너지를 중국 내부적으로는 밀겠지만, 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겠지만, 이에 따른 투자 전략 관점에서 봤을 때, 수익률이 예. 과거 지도부가 밀었던 정책 모멘텀만큼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들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제로 코로나 정책 영향 등을 해가지고 소비가 썩 좋지가 못했는데, 이제 11월 11일이 광군제라 하죠. 이런 네. 것도 있고 하니까 4분기 11월 이후에 어떤 소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계속 눌려져 있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게 아무래도 현재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그 정부가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부양책으로 투입한 만큼,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도 중국 정부 쿠폰도 발행하고, 뭐, 세제 혜택 주고 많이 했었었잖아요. 예. 근데 이런 효과들이 계속 그러니까 이 효과가 제한되는 이유는 결국에 개인들이, 사실은 현재 자기의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은데, 예.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준다고 소비를 빠르게 늘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은 당연히 사 먹어야겠지만 예. 뭐 IT 제품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그러니까 값비싼 내구재 소비재들을 같은 경우에는 뭐 가계 전망이 좋지 않으면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원하는 만큼 늘어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4분기 네. 그리고 아마 내년 1분기까지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년 초에도 분명히 이중전에도 있고 네. 3월에 전인에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 이벤트 기간 동안 방역 조치 자체가 엄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를 시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방역 조치는 엄격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러면은 그 소비 품목들을 봤을 때 예.
언제랑 가장 비슷할 것 같냐면 개인적으로는 올해 2분기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2분기에 보면은 그 도시들 셧다운이 있었을 때 식음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매 판매 증가율이 꾸준했고요. 예. 그리고 뭐 아까 이야기들은 뭐 자동차, 화장품, 뭐 IT 제품, 뭐 통신기기 등등 다 안 좋았었거든요. 예. 뭐 이런 흐름이 이런 광군제 같은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재현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로나 코로나를 좀 완화하면은 이제 뭐 자동차나 IT 제품 같은 좀 비싼 예구제도 네. 네. 많이 살 수 있는데. 네. 그 제로나 코로나 정책을 좀 강화하거나 유지한다면은 뭐 식음료 외에는 현재로서는 크게 기대할 바가 없다는 게 우리 네. 연구원님 판단이시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우리 국내에서도 중국 전기차, 뭐 배터리 분야 이런 쪽에 어떤 ETF 투자하는 분들도 많은데 또 그러다 보니 기대감도 큰데 네. 미국의 IRA 인플레 감축법 이 발효가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일단 IRA 법안은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는 중국산 제품을 곧바로 배제한다는 건 사실은 어렵죠.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사실은 뭐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뭐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높은 점유율을 뭐 차지하고 있었었고 이제 뭐 광물이나 이제 배터리 이제 소재 공장들의 예. 증설 타임을 보면은 어쨌든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의 리드 타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는 거는 거의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배경이고요. 예. 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계속 해외 증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해외 증설 경험이 상대적으로 사실은 부족한 게 예. 단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은 뭐 이제 뭐 지분 투자라든지 그래서 확실한 고객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뭐 이렇게 된다면은 중국 기업들도 기업별로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장기 대책을 잘 수립한 기업들 중심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그 CATL이나 뭐 BYD 같은 이런 그 배터리 기업 같은 경우에 네. 한국하고 막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네. 한국 기업들은 어찌됐건 북미 시장을 열심히 이제 진출하려고 할 텐데. 네, 그렇죠. 중국 기업들은 어떤 대책으로 지금 이걸 갈 건지 국내 시장만 보고 이게 어떤 가기에는 좀 좁지 않습니까? 아무리 중국 시장이 크다고 하지만은. 그렇죠. 예.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단 먼저 내수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추가로 확대하는 거는 당연한 네. 당연한 수순일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중국 예를 들면 뭐 전기차 쪽이나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네. 높은 밸류에이션 받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인데 네. 아마 미국 쪽으로 진출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을 제외하고 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 유럽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 그쪽도 어느 정도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그 외의 지역들을 노리는 그림이지 않을까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갖추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진출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중국의 그린 에너지 계열들이 밸류에이션을 받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진출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는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태양광, 뭐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지금 중국이 거의 세계적으로 좀 강한 편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제 견제를 시작했고 네. 또 유럽도 뭐 이렇게 미국 비슷한 법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말하자면 중국을 좀 견제하고 약간 배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네. 있는데 중국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미국과 유럽의 어떤 견제를 뚫고 여전히 이렇게 좀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중국이 태양광 쪽에서 이제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그러단 70%에서 8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중국이 그 태양광 산업의 핵심은 결국에 그 가격 경쟁력이었고 네. 이제 값싼 전기료를 기반으로 이렇게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중국 제품이 바로 사라지기는 어려울 어렵죠. 거다라고 생각은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중국 폴리실리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신장 지역에서 계속 나와서 예. 그 다음 생산 기지를 이제 만들려고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중국은 좀 다시 동남아 쪽으로
생산 기지를 확장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신장산은 지금 수출 금지 그 규제를 네. 받고 있으니까 네. 거기 말고 뭐 동남아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생산 기지를 옮겨서 네. 어떤 미국과 유럽 시장을 뚫어보려고 한다. 네. 예. 그리고 또 중국이 세게 밀고 있는 분야가 말씀드린 반도체인데 네. 지금 뭐 반도체 T4 동맹이 이제 출범해가지고 네. 중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편하게 됐는데 네. 현재 중국의 요즘 반도체 산업 업황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쉽지 않다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반도체 굴기 전략에 이상이 없을까요? 뭐 당연히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사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중국 반도체 산업이 막대한 지원금을 투입해서 계속 키워내고는 있지만 예. 그런 수율이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일정 부분 당연히 뭐 대만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었는데 어쨌든 중국 반도체 산업을 고립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예. 지금 이 과정 내에서는 결국에 중국 반도체 산업은 이제 부족한 기술력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막대한 지원금을 투입해야 되는 네. 그 구조는 장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중국은 다른 산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최소화하고 네. 결국에 중국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국에 돈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역량을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데 계속 투입을 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예. 다만 지금 이 기술력의 격차들을 생각을 했을 때 여전히 그 투입한 것 대비 효율은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기술력을 돈으로 메꾸곤 있지만 네. 사실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소위 뭐 전략 산업으로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미국과 중국은 장기간 갈등 구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이 틀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절대 주지 않을 두 가지가 결국에 국방력이랑 그 장기 최첨단 산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결국 그 사실 연관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항상 중국의 통신 쪽, 그러니까 5G를 관련된 통신 쪽이라든지 네. 그리고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방력과 그런 장기 경제 성장 동력원을 다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 양보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굳이 중국에게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격차를 줄이는 정도인 거지 이 격차를 줄이는 속도가 현격하게 낮아질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비관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결국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생긴 현재의 갭이 예. 더 이상은 메꿔지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뭐 세계 변화는 우리가 함부로 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네. 자기가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네. 맞이한 거는 뭐 틀림없겠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중국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네. 모두 갖고 있는데 미국의 뭐 대중국 수출 금지를 다행히 1년 유예를 받았습니다만은 네. 뭐 그 1년이라는 게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인데 네. 그 사이에 이제 우리 반도체 기업들 중국에 공장을 둔 업체들은 어떤 식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사실 저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가 네. 지금 탈중국화가 솔직히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뭐 첨단 산업들만 바로 빼와서 네. 해외,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국내 네. 공장에 설립한다는 게 저도 뭐 얼마만큼만 될 수 있는 일인지는 솔직히 어려워서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비중을 빨리 줄일수록 그냥 그만큼 유리한 환경은 분명할 것이다. 근데 예. 뭐 바라건대 미국이 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준다거나 뭐 네. 그러면은 제일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예. 그게 아니라는 가정하에서는 네. 미국이랑 국내로 빨리 돌아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전부 다 철수는 어렵겠지만 예. 그 첨단 산업 쪽이라도 빠르게 철수하는 기업이 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큰 숙제를 지금 안게 된 셈이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우리 대중국 수출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분야들도 다 힘든데 특히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중국 내수 쪽으로 수출하던 기업들이 좀 많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네. 지금 4분기 이후에 그리고 내년 1분기 이때까지 볼 때 지금 중장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중국 수출 부진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중국이 수요가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중국 수요가 중국 쪽으로 중국향 수출이 줄어드는 가장 큰 요인이 중국 공급사들이, 그러니까 네. 중국 회사들이 중국 공급 측에서 재고 부담이 높아지면서 예. 실제로 수입을 줄인 게 가장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요만 회복이 된다면은 공급 측은 분명히 재고 조정이 쉬워질 거고 예. 그렇게 된다면은 제일 좋은 게 중국 경기가 이제 정책적인 도움 없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책 도움 없이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은 중국은 분명히 한국에 대한 한국 수입을 분명히 늘릴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대중국 수출 부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에 중국 수요 회복을 이야기 드렸으니까 그 키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얼마만큼 변하는지가 그 키가 될 텐데 예.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 국내에서 중국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제로 코로나라는 이름 아래 다 눌려 있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그 중국발 리오픈에 대한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도 분명히 입을 거고 예. 그 이후에 그 한두 달이 지나면은 분명히 각 기업들마다 그러니까 예. 얼마만큼 진출해 있고 그 중국에서 그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예. 펀더멘털로 회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돼야 어떤 중국의 어떤 내부 경기가 회복되고 네. 소비 수요 회복되니까 우리 한국의, 어떤 한국 수출 기업들도 네. 같은 이제 수혜를 입을 수 네. 있다. 쉽게 말하면은 뭐 당장 기간을 우리가 확정 짓기보다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언제 완화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간이 이제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뭐 그 중에서도 특히 수혜가 좀 많이 입을 수 있다라고 보는 분야는 어느 쪽입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았던 거는 중국이 소비가 제일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IT 소비 쪽이거든요. IT, 그래서 예. 그렇게 된다면 중국 IT 소비 관련된 주들도 사실은 중국의 리오프닝이나 아니면 리오프닝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 그 IT 소비가 얼마만큼 회복되는지에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예, 뭐 예컨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네, 이런 쪽이 그렇죠. 뭐 스마트폰이 대표격일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쪽 소비 지표들을 많이 관심 있게 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관련된 지표들은 사실은 소비 중에서 가장 안 좋았던 품목 중에 하나이고 예. 그래서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 풀리고 그래서 개인들의 소비 서비스 소비나 이제 뭐 그런 상품 소비 전부 다 회복이 되고 그 외에 문제였던 뭐 고용 소득 불안 등등 그리고 이제 뭐 공급사 재고들 다 해결이 된다면 중국이 이제 경기가 정책적인 도움 없이 완전히 이제 순환이 경기 순환이 네.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된다면은 IT 소비 쪽이 저는 제일 눌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네. 그래서 IT 소비가 살아나면서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는 필수 소비재들, 그러니까 결국에 음식료들을 제외한다면은 예, 예. 중국 역시 조금 기회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단기적으로는 중국 필수 소비재와 가장 연관 있는 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 눌렸던 IT 소비들, 그러니까 예. 내구재 소비들이 살아나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상황과 또 정책은 국내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떤 미국 못지않게 철저한 공부가 필요한 분야인데요. 오늘 홍록기 스님 연구원과의 토론은 그런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의 경제 상황,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눈이 조금 뜨이는 기분인데요. 홍 연구원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